지금 여러분들 여기에 출연하신 분들이 모두 춘향 국악 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꼭 소개할 때마다 뒤에 명창이라는 칭호를 넣죠. 이게 이 명창은 원래 조선조 중엽일 때만 가더라도 후배들이 또는 선배들이 어느 경지에 도달했을 때 명창이라는 칭호를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명창이라는 칭호를 받고 궁궐에 들어가서 소리를 하려면은 왕 앞에서 소리를 하려면은 일반 평민의 신분은 들어가지 못하죠. 관복을 입어야 되니까. 그래서 통정대부 정도의 신분을 얻으면서 올라가서 소리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그때 이제 왕 앞에서 소리를 하신 분들은 국창이라는 또 명칭을 얻게 되죠. 근데 이 명창의 긍지에 오르드락은 정말 피나는 또 뼈와 살을 깎는 듯한 절착탐화의 노력이 필요하죠. 지금은 시대가 좋아져서 방음시설도 있고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마이크 음향기기들의 도움을 받아서 대중들에게 쉽게 내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지만은 과거에는 오로지 내 목소리의 크기로 여러분들에게 소리를 들려주자만이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목을 얻기 위해서는 산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산으로 들어가도 어디로 들어가느냐? 어디로 가죠? 그렇죠. 혹시 폭포, 뭐 작은 폭포는 모릅니다만 아주 큰 폭포에 가면은 제가 내는 소리가 제 귀에 안 들어와요. 그거 경험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득음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음으로 얻는다 뿐 아니라 그 목통도 얻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폭포수 밑에서 내가 뱉하는 소리가 내 귀에 꽂힐 때까지 소리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목을 계속 다치게 되니까 피도 토하게 되고 또 그게 다물고 또 피가 나고 암을 가면서 목이 단단해지는 거죠. 그래서 서양음악의 성악가들과 다르게 우리 판소리 하신 분들은 우리가 판소리의 완창이라는 표현을 쓰죠. 춘향가가 가장 긴 소리는 몇 시간까지 있을까요? 예, 비슷합니다. 9시간 30분. 밥도 먹고 물 한 잔에 의지해서 그 소리를 다 해야 돼요. 근데 요즘은 조금씩 줄어들게 하죠. 좀 줄이고. 그래서 6시간. 그런데 이제 보통의 판소리 완창하면 요즘 시대는 한 3시간 반 정도 하는 게 관례고요. 홍보 같은 경우는 거의 2시간 정도 많이 출력이 돼 있고. 그러니까는 그 참 긴 시간들을 스트림 피스다 요즘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게끔 조금 조금씩 압축해 가는 과정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폭포라 이런 데서 막 백의 공부를 통해서 득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무대에 출연하고 계신 명창 선생님들은 그런 어려서 그런 과정을 겪었던 분들이에요. 근데 현 세대들은 저희와 또 공부하는 방법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단단하고 밑에서 굵직한 반지에서 올라오는 통성들이 또 시대가 흘러서 어떻게 변질할지 그걸 모르겠어요. 과거에 우리가 아까 학습 방법 또 소리하는 방법도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우리의 전통적인 매력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또 긍정적 생각도 가져봅니다. 자, 우리 쪽 앞이 좀 비었어요. 우리 옆에 계신 선생님들 앞으로 좀 와주시면 어쩔까요? 우리가 소리하시는 분이 앞이 비면은 집중이 잘 안 돼요. 예, 선생님 죄송하지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측면에 계신 우리 예, 우리 어머니 아버님 좀 앞으로 오셔서 자리를 좀 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들 감상하실 소리는 춘향가예요. 춘향가 중에서도 신년 맞이에서 갈까부다라는 대목까지인데 신년 맞이는 제2 고유명사예요. 예전에 관찰사 또는 지방의 부사 관리들이 어디로 가라고 명을 받게 되죠. 그러면 지가 알아서 오는 게 아니라 남은 부사가 서울에 산다, 서울에 사는 오씨가 남은 부사로 임명이 됐다 하면은 여기에 있는 아전들이 그 집까지 모시러 가요. 아주 빌어먹을 제도예요. 제가 봤을 때 요즘 같으면 갑질이죠.
그 과정을 신년맞이라는 거예요. 또는 그래서 이제 그 신과 사또가 신과 부사가 부임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달과보다는 춘향이가 변사또 같은 한 사람이 오는지도 모르고 성적 없이 집에 앉아서 갈까보다 내용을 따라서 한양 가도가 갈까보다 신세한탄하고 있죠. 이 대목까지를 우리 유수정 명창께서 들려드릴 텐데, 우리 유수정 명창은 우리 소리꾼 중에서도 보기 드물게 어떤 예술과 이론을 겸비하신 그런 재원이시죠. 그리고 현재 서울 국립창극단 아시죠? 국립창극단 예술감독으로 재직하고 계시고, 32회 때인가 그때 우리 춘향가업대장 명창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신 분입니다. 우리 명창 선생님도 이게 또 큰 박수를 청해주셔야 되고, 지금 계속 고생하고 있어요. 다리 위치에 안 난단 말이에요, 우리 고수들. 근데 실은 고수가 소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장담의 속도로 소리꾼의 안동을 조절하기도 하고, 여러분과 소리꾼의 중간 매개체 역할도 해주기도 하고, 어쩔 때는 소리꾼이 소리를 할 때 상대 역을 대역을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넓은 리액션을 가지고 이 판을 이끌고 있는데, 고수와 우리 또 유승민처럼 함께 우리 마지막 순서 힘찬 박수로 최선을 받겠습니다. 날씨 완전히 초여름 날씨죠. 너무 좋아요. 근데 다른 데 안 가시고 여기 오셔갖고 이렇게 구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듯 춘향은 도련님과 이별 후에 눈물로 세월을 보낸 적은, 서울 자학골 사는 변학도라는 양반이 계시난디 이 양반은 욕심 많고 탐 많고 호세 커는 양반으로, 남원의 성춘향이가 절세 미인이란 소문을 듣고 미량서 흥마다 하고 간신히 서둘러 남원 부사를 허여 내려오시는 뒤 신년 절차가 꼭 이렇었다. 신년 말지 내려오르제 시장이 좀 탁월한 세기 무관자창 대화를 예적 벌려 일등 마부유랑 날마도 더럽게 싫었다. 깊은 사령 청창원 뒤채 채비나 힘을 주어버려 대달러네 남대문박성 내달라 칠패 팔패정 대패다의 아이야구 넘겠구나. 가부산천 둘러봐 만화촌성 만화방 창거들이 푸릇푸릇 양유청천 녹수진진 만사나 경종은대 흐르는 어리고 내려와 이방수배 영리통에 금창나주리 공리하야 마성병제 소리 태곤적 밝은 나루요 순적 덕분 길로 가제대 시간 마루를 타고 심지나왔네. 아부야 네 말이 낫다 마르고 내 말이 좋다 마르고 정마서 잠어들고 체질청 적금 일어 일시방울 놓지 말고 질보선 산한 초신을 얻기
여시 절배 가차 요지 주름다림에 거떨어졌다 좌우업창이 청장 줄콩 쳐잡고 활개화를 종종거름치며 이놈 저놈 따지 마라 싸우고서 나르르 먹었지 양일공단 안 올려 달래려오자 덮어척 둥고치 최부장님 웃지 누를 알아서 서정진도 주목같은 내라주 양일이 돼가 빛을 나고 장면내기 검은경치 상식수건을 달아 바람결에 펄로 소리 좋은 빵빵물 걸음 따라 맹기러져기 또 부채지선 햇빛이 번쩍번쩍 뛰어오르도도 그려 애기질와 흥일한상 작전립 마상태 그뿐 이루다 경기 충청도 지나여 전라가 흉을 들어가 택사에 영문 오고 영문에 걸 푹 다녀 두고 마부가 중앙하고 우수역을 다 달라 사나서 지영포 고! 별감이 진 검색이리 부부가 몰리고 날 로 대령하라 청판 총창 수별관 수령까지 후배하고 열방 집사와 동방 대굴만 그려 주엄배져 목관자자당 주나퍼를 잡아주라매고 최무리급 하각은 허수의 수올개고 정리날 탕그로 맞춰서 전용진장 되고 뛰어전용퇴비신 자흐를 어리고 내려와 빈둥고인 청천주가 집앞이 마린통에 주석광영에 용도 걸어서 복장구 떡구쳐 행궁제 대필에 쏠리고 쇠가절로 났다 소성제 자조 후에 도임상 잡수신 후
사면수 임례받고 육방하인 헌신 후에 호장구로라 숙이라 호장이요. 예, 여봐라. 너희 고을에 춘향이라는 기생이 있다던데 전고의 불참이 웬일이냐? 호장이 여짜오되 춘향은 본시 양반의 기출로서 기생이 아니었고 전전 구간 사또 자제 이몽룡 씨와 백년가약하고 수절하고 이삭기 대령치 못하였나이다. 사또 들으시고 기생의 딸이 수절을 해? 그 희한한 말 다 듣겠구나. 잔말 말고 불러들여라. 예? 홀로 사려라 간다. 사병불로 나간다. 사손 바로 분건지였나 밀봉다. 내가 누루 홀려 내용처럼 떡 붙이고 하늘가
예질까 싶습니다. 아름다운 광활류 풍광 한눈에 보시는 광활 무관대에서 판소리 고무리의 서다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그 내려가실 때 조금 위험하시니까 천천히 좀 앉아 계셨다가 앞분도 이렇게 빠져나가면 한번 천천히 내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내일까지 광활루 주변 각지에서 많은 공연들,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89일 춘향제 모처럼 오셨는데 즐겁고 또 보람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